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제일 중요한 게 두 분이 케이크를 선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터링을 정하셔야 돼요. 난 정했어. 행복한 가족. 아, 이제 고성을 잡았어. 애칭 없으세요? 애칭? 애칭? 애칭, 애칭. 좋았어, 좋은 힌트였어. 애기야 가자. 너 마카롱 먹을래? 케이크 먹을래? 네, 근데 안 먹을래. 내 안에 여보 있다? 너무도 그때 옛날인데. 저는 치킨 정했어요, 레터링. 제 동생 이름이 해솔인데 해솔아, 너가 먹은 치킨보다 사랑해. 괜찮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너무 길어. 아, 선생님 괜찮대요. 아니야, 조잡이 너무 길어. 근데 원래 생각보다 이게 가족한테 사실 사랑이라는 말을 네, 좀 말로 꺼내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애칭을 써야겠다. 뭐예요? 여미여미, 귀여미. 여미여미 I love you. 오! 여미여미 I love you. 동그라미. 아, 진짜요? 약간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셨구나. 사실 이런 거 다 간지러워요.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씨 쓸 때는 사실 여기 끝에 볼펜처럼 쓰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레터링은 사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나오는 깍지 부분이 여기 면이 전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약간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서 약간 살짝 이렇게 밑에서 위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쿡! 이것도 마찬가지. 쿡! 떨어뜨려서 쿡! 떨어뜨리는 느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너무 바닥에 붙여서 쓰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입체적이지 않게 나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낄 필요 있는 2mm 정도? 맞아요. 약간 견제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나를 이겨서 뭐 하려고? 창업하려고. 오, 이직 생각이 있구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케이크에 쓰실 때는 실제로 글씨가 너무 커지면 쓸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도 해솔아, 너가 먹은 치킨보다 사랑해 라고 계획을 하셨다가 급하게 해솔아 사랑해 로 바꾸신다거나 진짜 미래 못 쓰겠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묘미니까 편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잘 썼다. 아, 내 원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 사인을 하나 해야죠. 우와, 사인님 진짜 멋있으시다. 너무 어렵다. 근데 케이크에 들어가기 너무 크죠. 어디 봐봐. 그리고 아, 좀 크다. 너무 커. 아유. 이따가 아니면 제가 이거를 조금 그 작은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이거보다 글씨 조금 더 작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케이크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연습했었던 그 데코레이션 예.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여기 짜증나는 거 같아요. 대박. 야, 잠깐 이거, 아, 이거 한번 보. 야, 그랬어. 야. 방금 야라고 했던 것 같아. 와, 잘하신다. 잘하셔가지고 너무. 아, 잘하셨어. 여기까지 괜찮은데 네. 뒤쪽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약간 잘하신 부분 있죠? 요거를 네. 케이크의 정면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얘네를 뒤로 돌리면 티 안 나요. 그런 방법 있어요. 먹자 그러놓고 내가 뒤에를 빨리 망가뜨리면 되겠다. 그죠? 자를 때 이쪽 라인. 선물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네. 야, 빨리 먹자 하면서 뒤에를 싹 내가 잡아 빼면 돼. 오, 잘했네. 잘했어. 우와. 시중에 파는 케이크네. 전문가네.
감사합니다. 그거 뭐야? 글씨 쓰려고. 아, 벌써. 콕콕콕콕콕콕콕. 아, 여러분들은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북치기 박치기 노. 콕콕콕. 주변에 한 번씩 뿌려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주실게요. 와, 와,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거 이게 바닥에 대는 거랑 쓰는 거랑 이거랑 엄청 힘든데 이게 마찰 때문에? 느낌이 좀 틀리시죠? 예, 예. 글씨에서 살 이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와. 그래서? 와. 와. 아니 그래서 느껴지는 게 봐봐. 그래서 너무 떨렸어. 그래서 너무 떨렸어. 진짜요.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셔야 될 게 이렇게 지금 완성한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클. 아, 뿌리는 거. 네,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보니까 한 시간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런 테두리 이런 데 요거는 있고. 약간 설탕 느낌이죠? 맞아요. 다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시다. 잘하셨다. 너무 정신없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건 잘했다. 인정, 인정.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야, 진짜 이거 엄청 좋아하시지 않아요? 와이프가 좋아하겠다. 나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준 적이 없거든요. 좋아하겠네. 오늘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어땠으셨나요, 선생님? 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사실 잘하셔서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전 좀 개인적으로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윤명 씨보다 더 잘할 것 같았는데 막상 결과물 보니까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서 놀랐어요. 아 이게 훨씬 더 잘했죠. 눈이 좋고 내부 좋고. 아, 저 그럼 선생님 냉정하게 평가하죠. 아 이거 진짜 냉정하게. 자, 3, 2, 1, 결정! 아 근데 이제 얘는 사실 2단이잖아요. 2단이니까 사실 조금 더 얘가 고난이도긴 해요. 얘는 1단이긴 하지만 이제 또 약간 치킨을 하는 과정이 또 약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됩니다. 네네네. 자, 강도실 선생님의 선택은? 제가 만든 케이크는 가족과 그리고 범화합 행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명 행복 케이크라고 저는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레터링 케이크라고 하면 무조건 SNS 이쁘게 보이는 케이크가 먼저거든요. 근데 저는 딱 사진 찍었을 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색깔이 화려하잖아요. 하나, 둘, 셋! 저는 요걸로, 요걸로.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한 게 뭐 이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쪽이 더 아무래도 어렵고 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네, 조금 표를 아무래도 행복이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물론 행복이 들어갔죠.
2단 행복, 1단 행복 이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진짜 두 분 다 너무 잘하셨고 너무 네, 수고하셨어요. 저도 오늘 보면서 세밀함을 느꼈고 많은 정교함이 필요하다 이런 걸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거 같이 들고 사진 한번 찍고 네, 네. 이렇게 피처 타임을 가져갈까요? 이게 잘 나오려면 한번 살짝 숙여야 돼요. 오마, 오, 역시 이야, 중국지 사장님하고 상가 본영의 길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사장님. 어, 이게 뭐라고? 아, 케이. 우와, 아니 색깔이 너무 이쁘네. 뭐라고 써있어? 아, 엄마 사랑해요. 우와. 이거 그거네, 저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와야 돼, 그렇죠? 맞으면서 지금 근데 용명 씨가 제가 봤을 때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뚱뚱하죠? 뚱뚱해 보여? 나이스 나이스 진짜, 이거 진짜예요? 내가 미쳤나봐, 쳇바퀴 돌듯이.